이 없는 비슷한 단어를 찾기 위한 작가의 피나는 노력. 러브는 로맨틱 어페어로, 그 밖에 다른 단어들도 이를 뺀 단어로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정관사 더는 디스나 데스, 또 ED로 끝나는 과거형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히나 쉬는 사람의 이름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단어를 대체해가며 알파벳 E 없는 소설 개즈비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즈비는 2년 후 출판되었지만 기쁨도 잠시. 안타깝게도 그는 책이 출판되던 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 글자를 빼놓고 쓰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입니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미국 소설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작품이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글자를 빼놓고 쓰는 경우를 리포그램이라고 합니다. 모든 소설 한 권 한 권이 다 그렇듯 이 개집이라는 소설에도 작가의 피나는 땀과 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집착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김정일 씨, 정말 대단합니다. 와. 이 소설을 남몰래 읽으셨군요. 예, 예. 그래요. 자, 이런 소설도 있었습니다. 1939년 미국 소설 개즈비에는 알파벳 E가 없다. 빛나라 지식에. 아, 잠깐 받아볼까요? 하나, 둘, 셋. 인기 검색어 이치로 굴욕 사건이 7위. 지난 5일 도쿄에서 열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일전에서 한국팀이 3대2의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일본 야구를 30년간 이길 수 없게 만들겠다는 스즈키 이치로의 오만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국팀의 화력은 돋보였는데요. 네티즌들이 이날 이치로가 배용수의 공을 엉덩이로 받아낸 장면을 재미있게 연출한 사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생명체가 6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믿거나 말거나 한 생명체 사진들이 네티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8m를 육박하는 거대한 오징어부터 악어인간, 사람만한 물고기, 정말 미스터리한 사진이네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5위. 뭐야? 최근 손목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의자에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 통증이나 어깨 결림, 그 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해야 한다면 틈틈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세계의 축제가 4위. 지난달 정년의 나라 브라질에서 열렸던 화려한 의상의 카니발 축제로 많은 네티즌들이 세계 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매달 2월에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삼바 축제와 스페인의 8월의 태양처럼 묽은 토마토 축제 등 유명 축제들이 많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3월의 기념일이 3위. 3위 두 번 들어가는 3월 3일은 삼겹살 먹는 날. 발음이 비슷한 3월 7일은 삼치 먹는 날. 그리고 14일은 사탕만큼 달콤한 사랑을 전하는 날이네요. 아카데미 시상식 의상이 2위. 별들의 잔치 7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배우들의 의상이 네티즌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해 레드카펫을 밟은 여배우들의 의상은 여신을 연상케 하는 은은한 색의 순수한 드레스였는데요. 우아함을 뽐내는 스타들이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해찬 총리 골프 파문이 1위.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 모임이 최연희 의원 성추행에 이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이해찬 총리는 곤혹스럽겠지만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